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 집 옆에 있는 미니페스코를 방문했거든요. 제가 파충류샵을 하다 보니까 소독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독물이 어떻게 분양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그리고 이쪽 소독물 시장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상업적인 내용이 확실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다만 이제 생물이라는 게 이 생물들과 관련된 복지와 뭐 분양 이런 것들 모든 과정의 뒤에는 항상 돈이 숨어 있거든요.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나 복지들 이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상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독물 샵은 저도 방문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딱 들어와 보니까 일단 선생님 한번 나와주세요. 와, 용품은 근데 되게 다양하네요. 주로 소독물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키워지는 게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슈가 글라이더 뭐 이런 친구들이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파충류보다 냄새가 더 적은 것 같네요. 아, 관리해 주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관리를 자주 해주시면 냄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관리를 안 해주시면 냄새는 날 수밖에 없죠. 아예 장비빨인 것 같아요. 얘네들 보면은 이 햄스터 용품들이 장비가 진짜 좋아요. 냄새 잡아주는 거랑 뭐 압축형이랑 향기 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파충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하. 네. 아, 먹이도 다양하네요. 그렇죠. 브랜드도 다양하고 어떤 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에요. 아, 뭐 뒤에도 보니까 햄스터 집들이 다양하네요. 네,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뭐야? 아, 레고랜드 아니고 이거 뭐? 아, 이런 식으로 다 조립형으로다가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왜냐면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톱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밥그릇, 물그릇에 톱밥이 자주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2층을 설치해서 2층 위에 밥그릇, 물그릇을 올리시면 톱밥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내부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는구나. 이게 행동 풍부화에도 뭐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넓으면. 그럼요. 그리고 햄스터 자체가 자연에서는 땅 파고 생활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터널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애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죠. 보이나요? 막 행복함이? 그럼요. 햄스터는 땅 파고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베딩을 높게 깔아주시면 좋아요. 아, 막 이렇게 이만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높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햄스터가 굴파고 이렇게 만들고 생활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 키울 때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애들 뭐 굴파고 들어가서 이만큼 톱밥 깔아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해서 햄스터가 옛날에 분양받을 때 햄스터 한 마리가 5,000원, 그리고 사육통이 5,000원, 그리고 물그릇과 먹이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예전 기준이고 현재 있어서는 일단 햄스터 반려동물로 등록이 돼가지고 전체 다 하면 한 20-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괜찮게 하시려면은 15에서 2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고요. 네. 저렴하게는 10만 원 이하도 가능하고 비싸게는 40-50만 원대까지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비싸게 하면 끝이 없기는 하죠. 그렇죠. 우와, 이거 대박. 고슴도치도 있어. 얘네가 이제 분노조절장애 그게 좀 있잖아요. 막 건드려 씩씩거리면서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리죠? 일단 애마다 다르기도 해서 분양받으시기 전에 손 위에 올려보시고 15초에서 20초 사이에 가시를 피면은 보통 괜찮은 애고요. 네. 30초 이상 가시를 안 피는 애들은 분양을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타고 난 개체마다의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아, 원래 활발한 애들이니까. 네. 더 소심한 애들. 얘는 네.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네. 우선 햄스터는 이쪽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오.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햄스터는 골든 햄스터랑 드워프 햄스터가 있고요. 네. 조금 더 파생되면 로보로봇 스키까지 있고 한 단계 위에 마우스까지 가면 팬더 마우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골든 햄스터 종류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다 큰 애들이 없네요. 저희는 애기들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달 정도 되면 얘네들끼리 싸움을 시작해요. 햄스터는 1햄 1케이지라 그래서 한 케이지에 한 마리만 키우셔야 되고 애기 때만 2-3주 정도만 이렇게 같이 둘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 지금이 그나마 덜 싸울 때구나. 네. 사리 분별 못하니까. 네. 근데 골든 햄스터가 다들 착각하시는 게 막 얘네들이 약간 소심한 애들이에요. 큰 소리나 막 충격에 약간 예민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골든 햄스터는 애기 때는 제가 잡으면 찌익 소리를 내면서 똥이나 오줌을 싸는데 두세 달 정도 지능이 생기면서 천천히 손을 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핸들링은 조금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주는 케이지 입구에서만 간식을 주시고 두 번째 주에는 은신처 앞에서 간식을 주시고 세 번째 주에는 손바닥 위에 간식을 올려서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게 하시고 네 번째 주에는 케이지 안에서 들었다 놨다만 하셨다가 다섯 번째 주에 밖으로 빼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핸들링 해주시면 좋은 게 골든 햄스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햄스터로는
드워프 햄스터라는 종류가 있고요. 일단 드워프 햄스터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하얀 색깔 펄 있고요. 노란 색깔 푸딩 있고요. 이렇게 회색 노란색이 섞인 블루 사파이어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등줄기를 가진 다람쥐같이 생긴 정글리안이라는 종류까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드워프 햄스터는 골든 햄스터에 비해서 손위에서 오랜 시간 있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핸들링 방법도 다른데요.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니까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시고요. 두 번째 주에는 손 위에 올려서 3초만 가두실 거예요. 1, 2, 3. 3초 열고 이렇게 간식을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5초, 그 다음 주에는 7초, 그 다음 주에는 10초씩 손 위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손 위에 있는 연습을 시켜주시면서 키우시면 좋아요. 아, 진행이 좀 있긴 한가 보네요. 그럼요. 아... 그리고 핸들링이 잘 되는 친구를 찾으신다고 하면 팬더마우스를 추천드려요. 이 친구들은 햄스터과는 아니고 한 단계 상위 등급인 마우스과인데요. 기본적인 특성이 어딘가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핸들링이 잘 된다고 느껴져요. 매달리는 걸 좋아해서 손을 거꾸로 뒤집어도 안 떨어지고 잘 매달려 있고요. 그래서 팬더마우스 장난감으로는 다람쥐용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난감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얘네가 제일 순하고 착한 것 같아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저는 팬더마우스 많이 추천드려요. 아... 눈으로만 봐도 좋으니까 예쁘고 깜찍한 친구를 원한다 하시면 그때 추천드리는 친구들이 로보로보스키라는 친구들이에요. 눈으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네. 시컷 뛰어가니까. 겁이 많고 소심해서 손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귀엽게 생긴 게 진짜 귀엽겠다. 햄스터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아서 깜찍하고 예쁜 맛이 있어요. 로보로보도 그렇고 드워프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장난감 10개 넣어주시면 10개를 다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많이 넣어주실수록 좋고요. 반대로 골든 햄스터는 장난감을 많이 넣어주시면 툭툭 치면서 지나다녀요. 아. 그래서 골든은 장난감은 최소화하고 넓게 케이지를 꾸며주시면 좋아요. 아, 한번 애기들도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한번 손에 얹어보고 싶어요. 아, 네, 가능하세요. 근데 다른 유튜버 문모니까 막 소닉이었나 손에 빵꾸 내던데 화가 나면은 처음부터 조금 까칠한 애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리나 시각 반응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언제 얹으실 수 있나요? 고슴도치를 만지실 때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배 밑으로 손 넣어서 떠주시면 더 좋아요. 이야, 이 발 봐봐. 치명적이야. 진짜 귀엽다. 이 아이는 실버 차콜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흑인의 백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피부는 검은색에 가깝고 가시는 흰색에 가까운 친구예요. 얘도 성격이 착하네요. 네, 순하네요. 얘들 뭐 번식도 많이 하는 편이죠? 키우다 보면 보통은 얘네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키우시는 편이라 가정에서 번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담인데 교배하고 나면 교배를 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암컷 등에 피가 묻어 있으면 교배가 됐다고 봅니다. 오케이. 와, 새끼 홍수 데려왔는데 1, 2, 3, 4주래요. 일주일 때는 눈도 못 떠요. 가시만 조금 돋아나 있는 수준이고요. 2주 정도 돼도 눈은 완전히 못 뜨는데 이제 슬슬 말 줄 알게 되죠. 3주 정도 되면 눈도 다 뜨고요. 슬슬 가로사료도 먹기도 하고요. 4주 정도 되면 완전히 눈을 빵 뜨고 가로사료를 오그작 아그작 씹어먹죠. 와, 어이구. 얘네는 소동물, 토끼. 어릴 때 이제 미니 토끼라고 많이 분양됐었거든요. 네. 얘네는 또 종이 아예 다른 거죠? 얘네는 드워프 토끼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네. 미니 토끼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드워프 토끼가 가장 작은 토끼고 미니 토끼는 그냥 그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렇죠. 한 25년 전인데 사기쳤던 네. 거겠죠. 네. 아, 네, 귀엽다. 기억이 안 나는데 미니 토끼가 그 엄청 커지는 토끼 있어요. 네. 그 토끼의 아기를 미니 토끼라고 부르던 게 이제 작은 애들을 미니 토끼로 잘못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업자들 상술이었습니다. 네. 당시.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이거 잡아주세요. 요 친구가 브라운 더치 토끼라고 예쁜 토끼예요. 아기처럼 생겼죠? 귀엽네. 이때까진 진짜 귀여워. 와. 저 야생 토끼도 잡아본 적 있어요. 아, 정말? 네. 다르게 생겼나요? 그냥 좀 이런 그 좀 살짝 무서워요. 네. 귀여운 감정은 없기는 해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네. 우와. 올려드릴까? 아니. 와, 혼자서 체온 조절하잖아요. 토끼요? 네, 신기해요. 네. 토끼가 겨울에 그 추위에는 강하고 열에 더위에는 약하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 추위라는 건 선선한 날씨지 이런 영하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위에 강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따뜻한 공간에서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실내에서 키워야죠. 네. 그리고 요런 토끼는 토끼로 친칠라 토끼라는 애예요.
이 털을 보시면은 친칠라 모프랑 비슷하다 그래서 친칠라 토끼라고 불리더니. 야, 귀엽다. 토끼랑 친해지시면 옆에 와서 핥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배 까고 옆에 들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전 친해지면 안 돼요. 친해지면은 매장 뱀들이 하루 종일 흥분해가지고요. 네. 지금 요런 애들은 노멀 슈가글라이더예요. 아, 이제 애기구나. 네. 땐 좀 만만하지. 얘네도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 좋아해요. 아무튼 맨 마지막으로다가 왜 가격 홍보 이제 언제 영업하시는지 어떤 거 말씀드리면 되나요? 자, 여기는 부천 미니패스쿨이고요. 이제 정규는 매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소동물, 곤충, 물고기 뭐 다양한 생물들 많이들 분양이 되고 그리고 키우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니패스쿨 촬영이 끝나고 매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매장으로 도착해서 보니까 대표님께서 꼭 보내고 싶대 가지고 저희 매장으로 다 햄스터 왔어요. 이게 정말 저도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얼떨결에 햄스터를 이제 맡게 됐는데 정말 하도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햄스터를 이제 키우는 모습을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차에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햄스터 사육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햄스터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골든 햄스터 장모종이고요. 나이는 2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두 달 만에 지금 거의 금정역처 보도블록 들춰보면 나오는 주 정도 사이즈가 됐거든요. 확실히 골든 햄스터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성장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상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물도 줘야 되는데 물은 수돗물을 주면 안 되는데요. 그 까다롭기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애비양 생수까지는 못 주겠고요. 이거 삼다수 같은 거 먹다 나온 거 좀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매장엔 생수가 정말 많아요. 골찌야 그래도 한번 나와서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한국 정서고 문화인데. 아 참. 어이구 이 새끼가. 아니 제가 햄스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햄스터의 천적 같은 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여기 정보에 대해서 잘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유튜브로다가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이제 네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다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꾸준히 햄스터에 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난 메카 햄스터를 키울 수 있도록. 평바 야 평아 너 부르는 거 아닌데. 자 핑! 여기 일로와 앉아 엎드려. 자 기다려. 기다려. 오호 기다려. 자 손 아유 잘했어요. 귀 잘했어요. 이쪽 손도 잘했어요. 표정 봐. 평바 인사해야지. 평바